서울고등학교 루키 김지우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서울고등학교 1학년 내야수 겸 투수 김지우입니다. 네. 내야수 겸 투수라고 했는데 3루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좀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. 일단 야수면 야수에서 투수면 투수에서 팀에게 도움되는 선수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.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투수랑 3루수면 어깨가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투수로는 좀 몇 킬로까지 나오나요? 투수에서는 일단 147까지 나왔는데 네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160까지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본인은 투수로서 조금 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타자로서 마음이 있는지 혹은 둘 다 좀 더 계속 이어가고 싶은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. 투수 타자 둘 다 재밌고 둘 다 꼭 하고 싶긴 한데 하나만 해야 된다면은 타자를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두루로 성공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아, 네. 또 올해 이제 서울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잖아요. 중학교 때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텐데 좀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? 일단 타격에서는 일단 투수들의 볼끝이나 이제 변화구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그런 점을 조금 훈련할 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투수에서는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체력이나 그런 부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보강은 이런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. 아, 본인의 뭔가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됐을 것 같은데 좀 선수로서 본인의 매력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.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팀에게 항상 힘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선수인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일단 저보다 일단 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팀을 위해 항상 싸우는 그런 선수입니다. 네. 올해 새로 부임한 김동수 감독님께서 이 선수들의 인성과 기본기를 중시하신다고 했거든요. 평소에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야구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동료들을 대하는지도 궁금해요. 야구선수 일단 인성이 더 좋아야 된다고 요즘에 많이 배워가지고 감독님께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고 있고 훈련할 때 감독님이 하나하나 할 때 혼을 담아서 하라 하셔가지고 혼을 담아서 하다 보면 배워가는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1학년 때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제 미래에는 제가 서울고등학교를 이끌어서 꼭 우승시키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인터뷰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서울고등학교 루키 김지우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